네, 오늘도 무비리뷰 시간인데 저번 시간에 전 회에 그 했던 무비리뷰가 이제 배틀 오브 브리튼이었죠. 그래서 이제 정정상 그 괴벨스라 그랬는데 괴벨스가 아니라 괴링입니다. 헤르만 괴링. 그 공군 참모총장 그 나치 서드라이히 그 제3제국 그 나치 그 군의 그 공군 참모총장이 그 괴벨스가 아니라 헤르만 괴링. 헷갈렸어요. 괴벨스는 이제 그 나치의 프로파간다를 담당을 한 뭐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고 이제 그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그 무비리비 해드릴 영화는 일본 영화가 다시 되겠는데 제목은 이제 로닌가이라고 하는 1999년 영화고 감독은 저는 잘 몰랐었던 감독이에요. 이제 크로키 카즈오라고 하는 감독인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위키피디아 뭐 이런 것을 이제 체크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능력이 있는 감독이고 최근에 와서 이렇게 캐리어 감독으로서의 캐리어는 긴데 최근에 와서 2000년도에 와서 이제 더 이렇게 평가를 받은 그런 감독이다. 이렇게 무슨 전쟁 무슨 삼부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명작을 이렇게 탄생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2000년도 그 사람이 이제 감독한 작품입니다. 우선 이 영화를 무비리뷰를 이제 해드리 그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봤었던 영화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순서대로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로닌가이를 지금 무비리뷰를 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무비리뷰를 하기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그 사무라이 필름의 그 무비에 대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사실 무비 리뷰를 뭐 누가 이거 뭐 한국 그 한국어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코리안 랭귀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뭐 왜냐면 이제 뭐 미국 사람 뭐 이렇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유튜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이런 거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많은 케이스 뭐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근데 결국은 아는 건 이제 랭귀지인데 그 영어권 영어를 하는 사람들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액티브하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해요. 명실상부하게 하는 나는 유튜버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사이도 안 하고 뭐 페이스북도 안 했어요. 뭐 마이스페이스 조금 하다가 이제는 뭐 마이스페이스 자체가 지금 뭐 이렇게 망해서 뭐 이렇게 뭐 거의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잠깐 뭐 했는데 뭐 그렇게 즐겁게 했거나 막 그런 느낌도 없어요. 나는 사이도 안 했어요. 사이도 안 하고 어떤 그 트렌드 트위터도 저가 안 합니다. 그 인터넷이 이렇게 가는 뭐 트렌드 이런 것에 그렇게 이렇게 점핑해서 올라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 하나만큼은 나는 서포트를 하고 굉장히 지금 많이 올리고 있고 현재도 그러고 이제 많이 보기도 하고요. TV를 제가 안 보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이제 유튜브는 제가 서포트를 하고 이제 앞으로 크게 발전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이처럼 확 했다가 이제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무비 리뷰를 올리고 있는데 그 유튜브 자체가 이제 영어권이든지 영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액티브하지만은 그 한국말 하는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제 별로 이렇게 액티브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그 무비를 하면서 제가 영어를 좀 더 잘한다라고 하면은 영어로도 올리고 싶어요. 근데 좀 이렇게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또 그 뭐 리뷰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좀 듣기도 좀 짜증 나거든요. 사실 내가 뭐 이렇게 뭐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나와갖고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봐도 좀 짜증 나는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말로 하는 문제는 이제 유튜브가 이제 한국 사람들의 참여가 적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떨어집니다. 뭐 제가 뭐 여러모로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하면 좀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떨어져요.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그 여러 가지 그 예를 들어서
무료를 했다, 어떤 영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만국 공통으로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도 한국 사람이 별로 방문해서 듣질 않을 거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가 얘기하는 한국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화사라든지 영화를 잘 아는 사람들은 잘 아는 작품을 제가 이렇게 무비를 하고 있지만, 그 한국 사람이 뭐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영화를 잘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뭐 이런 얘기에 또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랜 경험, 이렇게 나는 내 경험상은 그래요. 그렇게 난 느낍니다. 그래요. 솔직히 사실은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한국 사람들이 들어줄까 이런 생각은 있거든요.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렇고 이제 한국어를 한 사람이 적을 뿐더러,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한국 사람이 되겠죠. 나머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추천하는 영화 자체가 뭐 이렇게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스키세이준 작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알겠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좀 그래요. 이렇게 얼마나 들어줄까 뭐 이런 생각. 근데 사실 나는 그 무비를 하면서 이렇게 픽업하는 영화들이 다 명작이라고 하는 얘기는, 졸작도 저는 픽업을 해서 비판도 하고 싶어 그래요. 근데 이제 작품들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한심한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뭔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 짚고 넘어갈 그런 작품,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뭐 그런 작품을 이제 그 선정은 하고 있는데, 또 뭐 오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듣고 있을지 뭐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뭐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이렇게 일본 영화, 요즘 제가 조금 일본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일본 영화를 보다 보니까 뭐 더 그런 게 뭐 생기겠죠. 뭐 어쨌든 간에 뭐 좋은 영화들이 많아요. 일본 영화들 중에서 좋은 영화들이 많고, 그 무비 리뷰를 계속 제가 올린 거를 듣는 한국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잘못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나는 일본이라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저 객관적인 기준에서 훌륭한 작품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좋아하는 건 제가 안 좋아해요. 제가 뭐 일본 출신이고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 말을 하고 일본에서도 좀 안다 뭐 이런 것이랑, 어떤 일본 사람이 만든 예술 작품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거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전혀 다른 차원. 작품은 작품으로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무라이 영화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무라이 영화라고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건 모르겠어요. 왜 내가 사무라이 영화를 안 좋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이렇게 사무라이 영화를 뭐 안 봤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영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텔레비 드라마, TV 드라마 이런 데서도 이제 시대극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이제 그 사무라이들이 나와서 이제 하는 뭐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일본 말로 잠바라라고 해요. 잠바라. 그러니까 짬바라라는 게 왜 어원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짠짠짠짠 해가지고 이제 칼 이렇게 그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이제 짬바라가 되는지, 또 다른 어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사무라이가 나와서 칼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 영화를 이제 짬바라 영화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일본 그 해외에서는 사무라이 필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별로 내가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그런 그 짬바라 시대가, 사무라이 시대가 이런 걸 전혀 안 봤어요. 일본에 살 때도, 일본에 갔을 때도 그런 게 나오면 항상 돌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무라이 시대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그 생리 안 맞았어요. 그 사무라이 짬바라 뭐 이런 것들이 생리에 잘 안 맞았어요. 이제 그건 개인적인 거고, 사실 이 사무라이 필름이라든지 짬바라라든지 이런 게 그 워낙 그 길다 보니까, 일본의 영화 역사도 길고 그 보존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메이저급 영화사라고 하는 것도 지금 계속 존속해왔고, 이제 도호 도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도호 도에 뭐 그러니까 메이저 영화라고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
미국은 원래 있지 않습니까? 컬럼비아라든지, 뭐, 워너블러더스라든지, MGM이라든지, 컬럼비아라든지. 유니버설은 뭐, 그 좀 이후에 좀 메이저가 됐는데, 좀 B급 영화를 만들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50년대, 40년대부터 이제 토토의, 마츠다케인가 뭐, 어쨌든 전에 뭐, 그런 메이저 영화사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들을 양산해왔고, 그런 메이저 영화사들이 있기에, 그럼 참고 뭐, 이렇게 보존 같은 게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버리겠어요? 자기네들 이제, 그 하나의 프로핏이고 이제 자기 재산인데 그 영화 하나하나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배급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그 보존 상태가. 그러니까 일본 영화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정리하기가 좋은 상태에 있다라고. 한국처럼 뭐 이렇게 영화 그 이 수준 자체도 이렇게 떨어지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은 뭐 70년대 80년대 만들어졌던 영화도 뭐 그 원본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70, 80년대면 옛날 영화도 아니거든요 사실 큰 그 영화 사적 줄기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뭐 1910년 뭐 이러면 채플린 영화 이런 거라면은 뭐 그 원본이 없다 이건 말이 되죠 워낙 옛날이니까 100년 전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 70, 80년대라고 하면은 뭐 스타워즈도 나오고 뭐 이런 때란 말이야 그 당시 영화 활약했던 사람들 여전히 지금 스타인 사람들 그 뭐 로버트 디니로든지 뭐 멜 깁슨이라든지 뭐 지금도 스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옛날이 아니라고요. 근데 무슨 뭐 얼마 보니까 로버트 태권부의 뭐 제1편에 뭐 이렇게 원본이 없어 갖고 뭐 척척척 뭐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런 거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뭘 하고 있는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식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본 영화사라고 한 정리하기가 좋고 또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역사라고 하는 게 설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라고 하는 게 과거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과거가 아닌데 그거를 문서화시키고 정리를 하느냐 이게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잘 일본 영화사라고 하는 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주된 장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하나의 큰 맥락으로서 잘 잡는 게 그게 하면 사무라이 필름이에요. 사무라이 필름은 그 100년 거의 어떻게 보면은 거의 100년 가까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연 100년 가까운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화 장르라고 하는 게 있느냐라고 하는 결국은 미국의 뭐 서부극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뭐 전쟁 영화라기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전쟁 영화는 너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 장르가 근데 이제 그 사무라이 필름은 그 카보이 필름 서부극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장르적 특성이나 장르적 플러스의 전개 이런 것이 있다라고요. 서부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안관이 한 명 나와서 마을이 하나가 있고 힘없는 서민이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그 뭐 나쁜 그 뭐래서 이렇게 현상금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싸워서 뭐 이렇게 평안을 찾는 뭐 이런 플롯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서부의 뭐 이건 제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레비스트로스인가 뭐 그런 사람이 안트로폴로지스네 문화인류학자인데 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물론 그 사람이 얘기 안 해도 뭐 그런 거에서 느끼는 사람은 많았겠죠. 필름 봤던 사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좀 이렇게 뭐냐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 사무라이 필름도 깁니다. 굉장히 1900 무성 영화 시대부터 사무라이 필름이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무라이 영화사라고 한 권의 책이 뚝딱 만들질 정도의 그 큰 영화적 줄기 하나입니다. 결국은 세계적인 영화사에 있어서 하나의 장르적 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무라이 필름을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했지만 이제 사무라이 필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 그 영화사적 장르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왜 내가 사무라이 필름에 대해서 그 어떤 역사 이런 거에서 말씀드렸냐면은 이 로닌가이 오늘 말씀드릴 1890년 그렇게 가서 감동이 많은 1990년 이 로닌가이가 사실은 리메이크예요. 어떤 작품의 리메이크냐면은 예전에 그 봅시다 감독이 마키노 일본말을 마키노 마사히로 예 마키노 마사히로 마키노 마사히로라고 하는 이제 그 일본 영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영화를 그 맞는 건 아니겠죠. 영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랑스나 미국 그쪽에서 그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가장 그 초기에 이름 있는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무성 영화 시대.
크루로사와 아키라도 무성 영화 시대 감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본 영화는 무성 영화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명작을 만들어져서 이제 일본 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28년, 29년에 무성 영화로서 만든 이 작품이 이제 로닌가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명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위키페디아를 보는데 이게 영어 위키페디아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일본 위키페디아가. 그러니까 영화사적으로 남을 만한 이제 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 초기에 이제 사무라이 필름의 그 명작이라고 하니까 72분. 1928년에 1부가 만들어요. 1929년에 2부가 만들어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제가 안 봤고 뭐 이 정도밖에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영화가 워낙 명작이었는지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지 계속해서 리메이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1939년에 이 감독 이제 마키노 마사히로의 감독으로 인해서 한번 그 잘 리메이크 한번 됐고 그다음에 51년에 로닌가이가 리메이크가 됐고요. 그리고 1957년에 다시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이 쿠로키 카즈오 감독의 로닌가이. 그러니까 몇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리메이크라고. 그러니까 네 번 정도 리메이크가 될 정도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의 어떤 그때 제가 그 크루사 아키라의 이제 친의 사무라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어떤 그 플롯이라든지 상황 전 그 스토리의 전 이 세팅 자체가 워낙 좋을 경우에는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리메이크라든지 얼렌지를 해가지고 이제 다른 세팅에서 다시 한번 그 재현이 된다는 그런 식으로 계속 재현이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초반 작품을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990년에 로닌가이가 오리지널 작품을 어떻게 얼렌지를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언급을 그건 할 입장은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세팅이라든지 그 줄거리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그래가지고 무려 네 번이 이 리메이크가 된 작품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주관적인 그 이 그거고 이렇게 정보고요. 이제 뭐 이런 거는 그만하기로 하고 제가 왜 이거를 그 무의리로 빨리 이걸 해야 되겠다고 느낀 건 뭐냐면은 하나가 그 이게 사실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보통 이 점수를 리뷰 끝날 때쯤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는 95점입니다. 이 영화는 95점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 본 영화 중에서 정말 다섯 손가락에 들 정도로 재밌었던 영화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리뷰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후에 제가 이제 일본의 그 영화 평 사이트 시네마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영어권에는 이제 IMDb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 두 개를 봐봤어요. 나는 워낙 재밌게 봤길래 아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재밌게 봤겠지, 감동을 받았겠지라는 식으로 봐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반딧불의 묘 이렇게 그 묘 같은 경우에는 이제 Grave of Firefly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나도 감동을 했고 어떤 그 영화평을 보나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싶었는데. 이 영화는 이제 다른 케이스예요. 제가 시네마스페인이나 IMDb를 보니까 실망을 했다, 재미없다 그런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재미없게 봤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재밌을 정도의 느낌을 못 받았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결론을 내린 것을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무비 리뷰에서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영화가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딱 하나, 그러니까 조금 지금 음향 문제가 조금 생겼는데 죄송합니다. 딱 한 부분, 그 한 5분에서 이렇게 클라이맥스 나오기 전에 조금 전에 그 스토리가 조금 느슨해지면서 좀 지겨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좀 빨리 커팅을 해갖고 약간 짧게 좀 만들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빼고 그 부분 하나를 빼고는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기대를 전혀 안 하고 빌려봤거든요. 어떤 영화인지도 모르고 이제 라스크루스의 시립도서관에 있었길래 이렇게 빌려봤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그 재밌게 본 이유가 바로 제가 재밌게 본 이유 자체가 이 영화가 좋은 영화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바고 또 그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재밌게 본 이유 이 자체를
재미없게 본 사람들이 놓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뭐 어렵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영화에 대한 좀 해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좀 초반에 그 말씀드린 게 뭐냐, 한국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한국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 뭐 일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사무라이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가쏘라고 하는 감독을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그래요. 제가 좋은 얘기를 해봤죠. 얼마나 그리고 또 찾을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영화를 쉽게. 그러니까 그 이 얘기를 해도 얼마나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그 좀 이렇게 보급이 되느냐, 이 영화의 어떤 그 좋은 그 평가를 위해서 이거는 좀 그래요. 어쨌든 간에 뭐 이후에 이렇게 영화 좀 매니아라든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 재미없다는 사람이 놓쳤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는 뭐냐면은 이 로닌가이라고 하는 거를 정통 사무라이 영화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무라이 장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하나의 정통적인 장르 이런 쪽에를 많이 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기대를 한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할 것이다. 이해를 못해요. 이러면 저 그렇겠죠. 제가 사무라이 영화를 많이 안 봤기 때문에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하나의 그 예가 뭐냐면은 이 존 웨인이 나오는 그 미국의 50년대, 60년대 이제 서부극이랑 그 이후에 나온 이제 스파게티 웨스턴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은 이제 Unforgiven, 용서받지 못한지라든지 그 크린스트 스튜어트 감독한 사실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비전니스틱 웨스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웨스턴이 아니라 정통적인 웨스턴 기반 위에 하나의 다른 요소를 집어넣고 약간 시니컬하게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엎어놓는 어떤 그 구도 자체를 뭐 이렇게 보안관이 좋은 사람이고 이런 거를 엎어놨잖아요. 그 용서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보안관이 제일 나쁜 놈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원나이트 잭 뭐 이렇게 저 굉장히 재밌게 본 말론 브란드 유일한 감독 작품 이런 1961년 작품이라서 뭐 이렇게 리비전니스틱 웨스턴이 나올 어떤 시기는 아니었는데 그런 것도 어떤 리비전니스틱 웨스턴이라고 굉장히 기괴한 어떤 웨스턴인가 그 당시에는 거기서도 이제 보안관이 나쁜 놈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리비전니스틱 웨스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엎어놓는단 말이에요. 어떤 그 기대 같은 걸 완전히 이래서 그 스파게티 웨스턴의 그 세지 레온의 이렇게 3부작 그거 이래서 보안관이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드리프터잖아요. 드리프터 왔다갔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현상금 노리고 뭐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돈 빼먹는 그런 놈이 이제 그 Man with No Name인데 크린트 스튜트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 로닌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리비저니스틱 사무라이 필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안 봤을 경우에는 이 주인공들을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공들의 행태 자체를 어떻게 왜 이게 리비저니스틱 사무라이 필름이냐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그 시대가 이제 메이지 시대로 지금 들어가서 이제 사무라이 그 이제 중세적 사무라이 그 뭐라 해야 되나 도쿠가와 이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역사적인 건 뭐 이렇게 잘은 모르겠지만은 거시적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환영할 만한 일 수도 있겠죠. 뭐냐면은 서구의 뭐 민주주의라든지 외국 문물이 과학이라는 게 들어와서 이제 그 오래된 그 중세적 어떤 계급사와 이런 것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돼야만 하고 그렇지만 뭐 그렇게 느끼겠죠. 그런 역사적 해석이랑. 근데 이제 미시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그로 변하는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아노미 상태로 이렇게 모른단 말이야. 뭐라. 그러니까 뭔가 좋다 그렇게 해야만 했었다 존경을 받아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어떤 신분 계층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상이라는 새로운 생각이라는 새로운 계층 이런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뭐 시민 계급 이런 게 있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전에는 뭐 귀족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시민 계급이 이제 그 다음에 자본가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로닌가에 나오는 소위 말해서 주인공 네 명 지금 그 무비 리뷰를 보시는 분 이렇게 그 포스터 하나, DVD 포스터인데 그거는 오리지널 포스터가 아니라 이제 여자 맨 오른쪽 여자를 빼고 나머지 네 명이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멋있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네 명이 그 진짜 사무라이인 것처럼. 근데 이 사람들이 사무라이긴 사무라이인데 그 심플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 루저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이 거의 그 페인화돼가는 그 정신적으로도 페인화돼가고 사회적으로도 페인화돼가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과거 사무라이죠. 과거 사무라이. 근데 이제는 이제 그 쇼군이라는 사람들이 사나두르시가 없어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밑에 있는 어떤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무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도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신분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신분체계가 무너졌으니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 신분 자체 칼 차고 다녔다고 그러면 결국은 뭐 깡패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솔직히 그런 상황 속에서 몸도 마음도 완전히 폐인화돼가고 사회적으로도 타락해서 할 일 없이 정말로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옷만 그렇다라고 하는 게 정신 자체가 거의 피폐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 네 명의 정말로 이렇게 루저 같은 그 패배자들의 인간상을 끝까지 그립니다. 그 클라이맥스 나오기 전까지 그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인공이 이 머리가 긴 사람이 이제 하라다 요시오 하라다 요시오가 이제 연기를 하는 이제 머리가 긴 이 사람은 하나의 어떤 히피 같은 현대 이런 사람을 좀 투영을 시킨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여자 꽁리만 쫓아다니고 무슨 별에 대한 뭐 이런 걸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거의 불황자 정말로 불황자예요. 그 술만 처먹고 다니고요. 전혀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입니다. 옷에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카트신 따로 이 보시면은 어느 쪽이야? 이 왼쪽에서 두 번째 그 좀 곰처럼 생긴 사람. 이 사람 뭐냐면은 이 바운서라고 있어요. 이제 그 술집이자 저 이렇게 매춘굴이라고 하나요? 매춘집 이런 집에 여자들을 보를 하는 그 이 바운서 뭐라 해야 되나 이 문지기라고 하죠 문지기. 근데 이제 말만 문지기지 말 할 일이 없으니까 정말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말만 문지기지 그 뭐 이렇게 보하는 것도 뭐 칼 쓰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자기를 돌봐주겠다라고 하는 쇼군이 나타나니까 개처럼 행동을 하고 그 배신을 해요. 자기가 일하고 있었던 그 수출 배신을 해서 거기에 있는 여자들이 하나씩 죽어가는데 자기가 쇼군을 모신 그 쇼군이랑 그 밑에 있는 구시대의 사무라이들 다시 그 꾀하는 자기의 권력들을 꾀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를 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거기 있는 그 여자들을 하나씩 죽어가는데 보호하지도 않고 그 배신하는 사실 이건 배신이 아니거든요. 자기 계속 들었은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인정사정이 없어요. 뭐 이렇게 그 저희가 그 과거에 일했었던 그 여자들 그 문지기로서 일했었던 뭐 이렇게 여자들이 뭐 이렇게 쭉 하는데도 뭐 충성 그 새로 고용이 된 그 소군 밑에서 일할 생각만 하지 또 그 사람들이 죽이잖아요. 자기 그 예전에 동료를 죽여도 전혀 뭐 이렇게 그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그 행태를 보여요. 그 이해하지 못한 비양심적이고 그 뭐라 해야 되나 비인간적인 행태를 보냅니다. 그 다음이 이제 포스터 보시면은 오른쪽 여자 바로 옆에 옆 얼굴을 한 사람. 이 사람도 이제 사무라이인데 이전에 이 사람은 이전에 그 전장 이런 데서 그 큰 공헌을 쌓았던 뭐 이런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현재는 그 자기를 고용해 줄 쇼군이 없고 계속 그런 생활이 계속 되다 보니까 거의 그 몸도 마음도 이제 뭐 이렇게 피폐화 돼서 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소인배처럼 행동을 해요. 뭐 이렇게 뭐 안 되면은 뭐 그 방 구석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안 되는 거 막 이러고 뭐 이렇게 끝내는 뭐 사람 이렇게 그 살인을 하면서까지 돈을 얻어서 뭐 이렇게 그 돈을 준 다음에 그 고용이 되는 방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이런 그 작전을 꾀한다든지 뭐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는 뭐 새를 길러가지고 파는 그런 직업을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새똥 나는 남자 뭐 이런 식으로 뭐 무시를 하고 그런 남자예요. 이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 맨 왼쪽에 이제 칼 들고 있는 그 포스터에서 보면은 그 남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일본 아카데미상 그 조연 남우상 이렇게 받기도 했었던 이게 좋은 연기를 펼치는 어떤 그런 그 사람인데 극중 이 사람이 가장 그래도 사무라이 정신이 남아 있는 그런 그 사무라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치던들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그
이 현재 사회에서 어떤 쓸모도 없는 그런 남자로 전락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인데, 고작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행동은, 그 일은 그 당시 남아있던 쇼군이 이제 새로운 칼을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칼을 그 시험하는데 이제 갓 처형된 그 시체 같은 걸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칼이 얼마나 잘 드는지 이제 이렇게 배고 막 이런 거의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가장 하층 계급이나 할 만한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명이 그 시대 상황에서 이렇게 그 어떤 폐인화된 그 사미나의 군상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주 못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통 사무라 이런 데 길 들여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행태에 관해서 이해를 못한다거나 실망을 했다라거나 이 사람들이 사무라인가라고 하는데, 이 영화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까지, 클라이맥스 전까지요. 이제 그 악인으로 나타나는 무리들이 늘 또 사무라인데, 이제 사무라이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사무라이의 권력을 이제 다시 찾는 것을 뭐 꾀하는 목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를 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 이 네 명의 그 사무라이들이 이제 그 맴도는 어떤 그 술집이 있자 그 어떻게 매춘 업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일하는 여자들 하나씩 죽여갑니다. 그런데 이 죽여가는 그 이 줄거리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무라이라고 하는 계급 자체를 비판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무라이 도구가 시대라고 하는 게 그 쇼군이 있고 밑에 있는 사무라이의 지배 계층이었는데, 그 밑에 사실은 농민이라든지 장인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사회를 발전시키고 그러고 이제 그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고 그 윤택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사실은 이런 그런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칼을 차고 다니면서 지배 계급이 지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그 칼을 차고 다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계급들을 겁주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겁을 지금만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칼을 베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폭력 정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그 행동이 어떤 그 당시의 그 상황 아래에서 봤을 경우는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회가 완전히 변한 시점에서 그 사람들의 행태를 봤을 경우에는 그거는 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현대적인 어떤 민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그 좀 폭력적인 어떤 집단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그 재기를 꾀하는 그 살인적 그 집단인 그 나쁜 사무라이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라든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사무라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항의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메이지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토쿠가와에서 메이지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그랬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랬겠어요, 예전에. 물론 이렇게 무차별하게 살인하고 뭐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은 어떤 폭력이라든지 어떤 그 힘으로 인해서 지배 계급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모순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무라이들, 이 살인 집단인 이 사무라이를 통해서도 이제 그 이 사무라이라고 하는 이 계급이라든지 이 집단들을 비판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영화 통틀어서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완벽하게 비판을 하고 부정하고 나쁘게 이제 묘사한 이 영화인데, 그럼 관객들이 그럼 어떤 의문점이 들지 않겠습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과연 그런 사무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양심도 인간미도 그리고 그 긍정적인 것도 어떤 긍정적인 면도 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느냐라는 어떤 궁금증을 자연에게 하는데, 그런 궁금증을 마지막에 이제 이 네 명의 행동을 통해서 해소시킵니다. 과연 이 사무라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그 이로운 점이라든지 긍정적인 면을 뽐할 수 없는가라고 했을 경우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사무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 그리고 의롭다, 그리고 충성을 바친다, 인간관계를 맺었다, 의로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그 즉석으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행동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인이라든지 장인이라든지 그 뭐 이렇게 농민 이런 사람한테는 그런 거 하나만큼은 사무라이 정신으로서
인양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 하면 이제 맨 오른쪽 포스터에 있는 그 여자가 이 나머지 네 명의 사무라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자거든요. 이 주인공이 히피 사무라이의 애인이자 맨 왼쪽에 이 멋있는 사무라이가 이 여자를 사랑했고 애인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 문지기였던 사무라이가 일을 했었던 그 술집의 종업원이었고요. 그리고 이 맨 오른쪽 옆 얼굴 모습을 한 사무라이 여동생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마지막에 이제 클라이맥스에서 이 사무라이 집단에게 잡혀서 이제 처형이 될 입장에 처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이 네 명의 사무라이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사무라이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 마지막 그 클라이맥스까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네 명의 사무라이가. 그래서 우리는 거의 어떤 식으로 의심을 하냐면 이 네 명이 과연 칼을 쓸 줄 알아? 싸울 줄 알아? 싸울 용기나 있어?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의 인상을 몰고 갑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처형이 될 상황에 몰리니까 이 네 명의 사무라이들이 목숨을 걸고 구하러 가서 그 60명, 70명이 되는 사무라이 그 피맺히는 어떤 전투를 벌이는데 그것을 보므로써 아, 이 사람들 과연 사무라이였구나, 정말이구나. 이 기백 그리고 이 정신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관객들의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관객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그런 맥락에서 계속 보고 그리고 이 반전 마지막 반전 이 클라이맥스를 봤을 경우에는 충분히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 많은 그 사무라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봤겠지만은 그 클라이맥스까지 이 시대적인 상황을 어떻게 그렸느냐 그리고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무라이들이 어떤 식으로 타락해 갔는가 그리고 이 시대적 상황에서 구시대를 어떻게 바라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놓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잘 봤을 경우에는 마지막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카타르시스적인 어떤 흥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멋있는 그 사무라이 그 스워드 파이팅을 펼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충분히 즐겼고요. 한 95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관심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한번 보고 싶다라는 이 무비립을 들은 이후 그 들으면서 이제 좀 그런 호기심 같은 것을 자극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영화를 보도록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또 사무라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리비전리스틱 사무라이 필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어떤 의미에서 제가 그런 어떤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보시면은 또 뭐 이렇게 그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무비 리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